아, 근데 뭐 요렇게 레진 제품도 올려놔도 잘 어울리고, 얘는 완전 최신 제품이고, 얘는 완전 올드 제품이야. 이번에 프로모션 보셨죠? 그 태권보이 흉상도 있네요. 아, 요거도 진짜 예쁘다, 이런 단독장. 6살 때 가게에서 이렇게 훔쳐 갖고 왔었어.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네,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와봤습니다. 그만큼 한가하단 얘기예요. 스케줄이 없어서 계속 바깥으로 지금 나돌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마이뮤지엄을 한번 와봤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여기 백성역 5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도 할 겸, 피규어랑 뭐 레고 구경도 할 겸, 또 장식장 구경도 할 겸 들러봤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니, 뭐. 아니 뭐 거기서 인사를 하세요. 이야, 일단 인사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뮤지엄 우리 안녕하세요. 예, 최민기 사장님. 그래도 나름 이사하고 좀 빠르게 온지 않았습니까? 47번째? 내가? 친한 형님. 신차 구입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얘기를 여기서. 친한 동생. 지금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번에 마이뮤지엄보다 많이 좀 협소해졌어요. 사실 제가 좀 힘드세요? 그 이상우님이 가장 으아 할 때는 내 기억나요. 지금 한 8년 전? 아, 뭐 다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먼저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듣고 가지 좀. 그러니까. 큰 데를 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주인이시네. 지금은 요만큼 우리 거. 아, 여기 넘어가면 또, 안 돼요. 아, 예. 여기 우리 땅. 레고들 구경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술만 잔뜩 채워져 있네요. 나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구독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이미 이거는 지금 뭐 많이 마셨네요, 지금 여기서. 직원이 그랬나? 아! 직원 지금 휴가 내고 여행 갔기 때문에. 덕후하면 다 장난감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마시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모으는 덕후가 있더라고요. 오늘 물건 뭐 피규어는 좀 볼 거 있으셨어요? 아니 술을 마셔야죠. 술을 장식을 해. 조명 자체도 네. 불빛에 그래서,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느낌 하려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시는데 요거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뭐 홈페이지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 마이뮤지엄 검색하신 저희 홈페이지 나오고. 아니 장식장 위에도 막 그 옛날 올드 범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막 깔아놨어요. 네. 예. 제가 또 마뮤를 뭐 한 몇십 대 소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요게 7002번이긴 한데 좀 달라요. 이 ISD랑 SSD를 못 넣어가지고 장을 마이뮤지엄에서 따로 짰거든요. 크게. 네. 선반이 500에서 600이 커지면 그만큼 10cm가 커지는데 얘는 더 안 커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간이 좀 많이 그러네요. 크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잘못 운영하다가는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은 하진 않고 있어요. 사장님이 큰 피규어 같은 게 나오면은 직접 그렇게 생각해서 짜서 더 디자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특히 레고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제일 발빠르게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또 보면은 에펠탑 장식장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 해야지. 너 갈 때마다 그거 맨날 그 밖에다가 먼지 막. 레고 매니아들이 만드는 장들이어가지고 레고에 좀 최적화돼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뭐 연을 맺은 거겠죠. 여기 이제 모듈러 다 들어가 있고 요런 게 진짜 귀하거든요. 요런 이제 옐로우 캐슬 375예요. 375. 원래는 우리 때는 이제 뭐 1000단이었어요. 1000단이. 얘는 100번대. 79년도더라고요. 경찰 네. 제가 이게 제 인생 첫 레고거든요. 실제. 근데 이게 83년인가 1년인가 둘 중에 하는데 네. 이걸 저번에 장터가 갖고 와. 새 건 아니고 딱 뜯긴 뜯어야 되는데 너무 좋다. 나 계속 닭살 돈다. 와. 옛날 것들. 옛날에는 이렇게 블리스터로 네. 6살 때 가게에서 이렇게 훔쳐갖고 왔었어. 엄마가 몽둥이 두고 들어왔어. 어머. 다 물어주고. 근데 하필 또 경찰서 훔쳐서 도둑 없나 여기? 또 마침 또 도둑은 없네. 큰 그림이다. 매화 요 레고를 바꿨네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네. 뭐 이런 게 전 어릴 때 그걸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이미 또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네. 보니까 이런 다이캐스트 자동차도 모으셔가지고 원래 엄청 많이 수집하세요. 1대 18 스케일을 네. 위주로 하시죠. 아, 요게 네, 에펠탑 장이군요. 네. 사실 에펠탑이 네. 받침이 보면은 그냥 사각형이 아니에요. 남는 공간에 뭐 할까 하다가 이렇게 조명 넣은 거죠. 이렇게. 아 맞네. 어머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다. 여기 박았네. 네. 그래서 이것만 켜도 되고 이렇게만 켜도 되고 두 개 다 켜도 되고. 되고. 네.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네. 하늘색 해본다고 하늘색 뒷유리를 했는데 네. 이때 한 번 나갔나? 네. 아니 근데 하늘색도 예쁜데요. 약간 그 베리 느낌. 하늘색 어떠세요? 구려.
하나밖에 안 나간 건 이유가 있어. 아, 요거, 요거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85만 원 플러스 배송비. 장식장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예. 프레임이 있는 모델이라. 아, 여기 요기, 요게 있네. 예. 11자로 조명을 또 추가를 했어요. 밝은 거, 센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 모델. 에펠탑을 두 대를 사셨어야죠. 여기 들어가 있어야 아, 보고 판단할 텐데. 자유여신상이 있었는데 원상 복구가 안 될 만큼 박살이 났어 지금. 원래 레고는 이사하면 다 부서집니다. 팔이 지금 잘려. 어머 어머 어머, 팔 어디 갔대? 아, 이렇게 오신 김에 좀 더 네. 홍보해도 되죠? 하세요. 뭐 예 예. 그리고 5003번에 이번에 또 새로운 조명 옵션을 넣었어요. 여기 스위치가 두 개나 세 개로 할 수 있는데. 전구색을 넣어서 11자를 넣어봤어요. 밤에는 난 너무 밝은 거 싫어. 이제 밤에는 아, 무드 있게. 그리고 USB로 전원 공급하는 걸 넣게 되면은 아, 이 안에 네,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끝. PPL이 힘들다. 소장하고 있는 애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 좀 진짜 레어템이거든요. 헌티드 하우스를 또 이렇게 전시해 놓으셨네요. 이런 거 플라로이드 이거 뭐 이것도 정식 레고죠? 정식 레고고. 와. 아이, 이거 원래 모델 있잖아요. 35년, 40년 가까이 된 걸로 찍은 거예요. 오, 그래도 되긴 되네. 네. 아,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거 사야겠다. 아, 또 이런 데 와서 실물 보면 자꾸 지름신이 와. 아, 요거 요거 괜찮아. 오, 이쪽에도 하얀색으로 또 전시가 또 다 돼 있습니다. 장식장들이. 유리 지금 밝기 차이가 좀 있어요. 옆에를 네. 어두운 유리를 끼면은 포커스가 어, 좀 더 이쪽으로만 집중되고 옆으로 분산되지 않는 그 효과로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오, 요거, 요거도 레어템인데. 와, 보시면은 지금 요거 두 개가 같은 라인 같지만 얘는 완전 최신 제품이고 얘는 완전 올드 제품이에요. 이번에 프로모션 보셨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아기 우주. 아, 멋있다. 이거 어디서 뭐 사면 주는 거예요? 25만 원 이상. 최근에 너무 많이, 레고를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나 유튜브 맨날 보는데 레고 별로 안 나오던데. 한번 조사 나가봐야겠는데. 그냥 창작들 제가 한 건 아니고 스타워즈 디오라마들을 다 작게 연출한 것들 네. 보니까 보이네. 로얄가드 네. 빨간색 로얄가드 딱 뭔지 알겠죠. 임페리얼 셔틀 네. 저도 소장은 하고 있는데 타이 파이터가 엑스윙 파이터를 쫓아갈 때 이 느낌. 야빈 전투죠. 아 이걸 누가 사나 했는데 이걸 여기서 보네. 이거 레고 공전과 자전 이거 지금 지구 달 태양 해가지고 여기 공전주기 자전주기 맞춰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반달. 세 개가 일치해 개기일식. 와, 여기도 이 태권브이 흉상도 있네요. 그 로봇 창고의 태권브이 기억나세요? 알죠, 알죠. 그 로봇 창고 제가 한 8년 잘해주시고 해서.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도 8년 동안 나는 뭐 없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레진 제품도 올려놔도 잘 어울리고 스태츄형도 나오잖아요. 최하 5, 60kg 이상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장치점도 있으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다 많이 잘라주세요. 홍보하러 온 건 아니니까 구경하러 왔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네. 아, 요거도 진짜 예쁘다. 이런 단독장. 여기 JND 넣으면 딱 좋겠는데 JND 3분의 스케일. 아, 맞아요. 딱 들어가요. 아, 여기는 수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쪽. 박스 같은 거 아래쪽에 네. 좀 넣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후니버셜 가격이요? 소비자 아니, 가격이요? 어, 소비자 가격이요. 어, 아, 농담입니다. 네. 보통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괜찮네. 네. JND가 8채 나왔으니까 68에 4... 아, 이거 500만 원이네. 전 장식장이. 아, 아무튼 이렇게 좀 붙어봤습니다. 위에 복층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신가 봐요. 그죠? 저랑 다른 실장님 네네. 그분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고 임실장은 독채. 그래. 네. 아니, 마이미 좀 유튜브를 저기서 찍나 보다. 임실장이 저랑 눈이 안 맞아 좀 멀어야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니까. 원래 직원들 그리고 우리 후니버셜 스튜디오 직원들도 자꾸 나오지 말라 그래요. AS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10건 중에 8건 이상은 제가 직접 가요. 임실장한테도 AS가 생기면 일단은 내가 전화해서 낙서로 갈게 했는데 그 일을 나한테 그렇게 넘기네. 아, 어제, 네. 그제, 내일 나 계속 나가 있어야 돼요. 창호도 보시고 AS도 가시고 차량도 가시고 그런데요. 주문사에서 공장에다 발주 넣고 또 UV 프린트로 해가지고 인쇄해서 뭐 기념품이라든지 제작하는 것도 하고 있고 후니버셜 스튜디오나 이상훈 TV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정품 레고 그 브릭들 제가 네. 임실장님한테 납품을 받고 있어요. 네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샘플도 만들어놨어. 가져가세요. 아, 어, 이제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 샘플을. 어머, 아 그거. 아, 그래서 이번에 포장재까지 다 놨다. 저것도 그럼 더 비쌀 거 아니야? 가격은 나는 아예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총괄 관리? 아, 총괄 관리. 저도 유튜브 자신제는 열심히 찍으려고 제가 요즘 나오질 않았거든요. 장식장 정보도 정보지만은 그 레고 관련된 것들도 리뷰도 원래 많이 하셨었고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
100%가 리퍼 상품 판매. 리퍼. 그때 참 좋았는데 한 10채 샀어요. 아까 마임전 수십 대 따랐는데 그 중에 20채가 리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새 것도 많이 샀고, 새 것도 많이 샀고. 아, 자, 이렇게 오늘 마이뮤지엄 이사한 이제 사무실을 또 이렇게 기습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부평 자유장터 한번 크게 갔다 왔고, 요 다음 주에 또 엄청난 컬렉터 분의 자기만의 그 공간을 제가 기습 방문하거든요. 그 사이에 한 주가 지금 비어.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내가 이 너무 여기가 또 안 나가긴 심심하고 또 나가려니까 갈 데가 없고 아 그럼 마이뮤지엄이라도 가자. 아 마이뮤지엄을 가자. 그 앞니빨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그런 느낌. 아, 아무튼 아유 이사 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흔쾌히 또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혹시나 실물로 이제 보고 장시장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석역 5번 출구 예, 200m 떨어진 곳에 마이뮤지엄 5층에 또 네.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와서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요일도 전시장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전 11시부터 6시 사이에 아무 때나 편하실 때 방문하셔서 얼마든지 오시면 되고 평일은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이뮤지엄 채널도 구독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랑 또 다양한 레고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할인이 뭐 얼만큼 되는데요? 아, 요즘 내가 사정이 아니 뭐 내가 뭐 살 때마다 맨날 사줘. 네가 경기가 어려울 때만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침 그런 거예요? 타이밍은? 그래도 해줘야지 또 내가 어떻게 안 해주겠어. 할인율 뭐 어느 정도인데요? 아니야? 그냥 저기 당근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만 나온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농담했지.